첫인상부터 기분 좋은 도시 히바. 그런데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온통 흙집입니다. 비단길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에서는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신흥 세력 국가로 떠오른 왕국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한 호라즘 왕국인데요. 이 호라즘 왕국은 술탄이 지배한 이슬람 왕국으로 현재의 이란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과 타지키스탄을 합친 광활한 영토와 비단길의 풍요로움을 함께 겸비한 나라였습니다. 1000년 전 아무다리아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 호라즘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거대했으며 아름다운 이슬람 왕국을 건설했죠. 히바는 그 중심 도시로 높이 10m에 이르는 성벽을 쌓았습니다. 성 안쪽 2층 칼라에는 궁전, 모스크, 신학교가 들어서 있는데요. 우리나라 서울은 과거 사대문 안쪽, 즉 도성 내부만을 한양이라고 불렀는데요. 히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곽 안쪽을 2천 칼라, 외부를 디샨 칼라로 부르는데요. 놀라운 치수 능력을 가지고 있던 히바인들은 건조한 모래땅을 일궈 가축을 키우고 과일도 재배했습니다. 그 후 몽골과 티무르 제국 등 수많은 문명이 번영과 쇠락을 거듭했지만 아름다운 히바성은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사막을 건너는 대상들이 잠시 쉬어가던 오아시스 마을 히바. 그 풍요로운 골목길을 걷습니다. 이 구석구석으로 들어가는 길들이 굉장히 묘하고 이쁩니다. 어떻게 보면 미로 같기도 하고요. 가도 같은 흙집들이 서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이색적이네요. 도시 중앙에 높은 첨탑이 보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높고 이곳 히바에서는 가장 높은 건축물인 미나렛 코자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모스크의 일부인 미나레트입니다. 하루 5차례 예배 시각을 알리기 위해 사람이 첨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찬양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아야! 아, 여기 들어오는 게 입구가 낫구나. 계단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떨어질까 봐 겁나요. 내가 높이는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어. 대박. 아니 이거 게임에 어떡하려고 여기 계단에다 넣어놨나? 우와, 새가 날아다니는 높이인지 이 구멍으로 이렇게 새가 들어와서 둥지를 틀어놓고 그 안에 이렇게 알을 놔놨어요. 와, 밟을까 봐 겁나는데요. 조심히 조심. 아이고, 비켜서 넘어가야겠네. 드디어 정상에 올라. 와, 풍경이 너무 아름답네요. 히바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바람도 불고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아랍어로 등대를 뜻하는 미나레트. 이슬람 왕국의 위정자들은 높고 화려한 미나레트를 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00년 전 히바의 마지막 한도 최고의 건축가들을 동원해 44m 높이의 첨탑을 쌓았지만 제정 러시아에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수많은 나무 기둥이 늘어선 이곳은 놀랍게도 모스크입니다. 화려한 첨탑도 특별한 장식도 없지만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 중 하나인데요.
느릅나무 기둥마다 아라베스크 문양과 코란 구절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10세기 처음 지어진 후 나무 기둥이 하나둘씩 늘어 지금은 210여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주마 마스지드 모스크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모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10세기경 세워졌는데요. 여러 번의 재건을 거치면서 18세기 말경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타 모스크와 다른 점은 단층이라는 점이고요. 또 다른 모스크에는 있는 돔과 또 아치형 정문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예배당 안에는 3m 간격으로 212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요. 저마다 색다르고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4개의 기둥은 10에서 11세기 무렵에 세워진 기둥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모스크 입구에 재밌는 노점이 있습니다. 이 40도를 육박하는 더위에 이렇게 겨울 모자를 팔고 있는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요. Почему такие зимние шапки в такой жаре продаете? Поэтому в истории человек в летом тоже носит и в зиму тоже носит. 한번 써볼게요. 와, 양의 향기가 물씬 나. 오, 엄청나게 거대한 모자입니다. 양털로 만든 모자 추구루마. 군주의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내가 칸이다. 지위가 높을수록 검은 모자를 썼다는데요. 굉장히 제가 뭔가 된 기분이에요. 이 옷이 벌써 사람의 기분을 바꿔주네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히바. 골목길을 걷다 보면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무슨 행렬인가 싶었는데 인형극을 알리는 호객꾼들이었어요.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인형극이 열리는 공연장을 찾았는데요. 대형 인형들도 있고 벌써 인형극 시작했나 본데요. 이 히바의 인형극이 유명한 이유가 그 위정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조롱하듯이 하던지 아니면 사랑 이야기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잘 풀어나갔기 때문에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굿바이드 하! 펜스카저 굿바이드! 아이들이 넋을 놓고 바라봅니다. 눈 한번 안 깜빡이고 입은 반쯤 벌어진 채 흠뻑 빠져있는데요. 배우들의 목소리 연기가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마법의 악기를 든 소년이 세상 여기저기 모험을 하면서 악을 물리친다는 내용인데요. 관계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무대 뒤편으로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히바의 인형극이 전해진 건 10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철권 통치를 했던 티무르 제국 시절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마이크를 끼고 이 움직임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를. 마이크와 앰프가 등장한 것 말곤 인형 제작과 무대 구성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무대 뒤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네요. 흥미진진했던 공연이 끝났습니다. 주민들은 500원, 외국인은 5,000원의 입장료를 받는데요.
배우들이 무대로 나와 인사하는 커튼콜 서비스도 있습니다. у нас сегодня было открытие 30-летнее годовщины нашего театра Кольт-Кульного. Вот насчет годовщины мы сегодня показали зрителям нашим свой самый любимый интересный спектакль. Это называется «Цихр ле дойре». «Цихр ле дойре» — это значит «Волшебная дойре». «Дойре» — это инструмент, которым играют. 천년의 유산 히바 인형극.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맹렬했던 한낮의 태양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히바성의 금빛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노을이 지니까 더 예쁜 것 같은데요, 마을 모습이. 지금 이 순간 찬란했던 제국의 황혼을 바라봅니다. 지나온 시간을 뒤로하며 애끓게 쏟아내는 아쉬움. 다시 못 올 이 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늘 하루도 천년 왕국 히바의 새로운 역사가 되겠죠. 현재를 사느라 애쓴 모든 이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도.